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문법 시간에는 수동전환 세 번째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능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수동은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여기서 공부하는 수동은 그냥 문법 공부를 위한 일종의 요식이다. 실질적으로 능동으로 쓰는 것이 더 현실에 맞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분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완료 형태인데요. have pp죠. have pp의 경우는 첫 문장 보시면 I have played the guitar 했죠. 그럴 때 have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3인칭일 때는 has로 바뀌겠지만 그 부분은 놔두시고 뒷부분을 bpp로 가는데 이때 bpp는 been pp가 되는 거죠. have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 play the guitar 하면 the guitar가 주어로죠. 그리고 3인칭이기 때문에 ha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een played by me 이렇게 되죠.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She had taken the test. 시험을 봤다 이거죠. 그 여자는. 이번에는 had pp 즉 과거 완료라는 시제인데요. had의 경우는 3인칭 단수의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형태 변화 정말 없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만 been pp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test had been taken by her 이렇게 되죠. 읽으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네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He will have taught English 했는데요. 이 will have pp라는 것은 지금 혹은 과거부터 쭉 해서 향후 미래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다 거기서 끝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져요. 원어민들 자주 쓰는데 우리는 좀 자주 못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좌우간 여기서는 will have까지가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will have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have 다음 부분을 갖다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will have been p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nglish will have been taught by him.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에는요. 단어 두 개가 모여서 동사를 갖는 동사구인데요. 또는 두 개 이상이겠죠. 이 경우 주의하실 것은 동사구라는 거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단어 두 개 중에 동사 부분이 있어요. 동사 부분은 BPP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빠지지 않고 써주셔야 됩니다. 즉, I laughed at him 하면 나는 그를 보고 웃었다 혹은 뭐 비웃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동사 부분이 left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be left가 되는 거고 at까지 살아나야 됩니다. at을 빼면 안 되거든요. 즉, he was laughed at by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she made fun of her boyfriend 했죠. 그 여자는 남친을 놀렸다. 자신의 남친이겠죠. 놀렸다인데 단어 세 개죠. make fun of 중에 동사는 make입니다. 따라서 make 부분을 be made로 바꿔주면 되고 fun of 그대로 써줍니다. 즉, her boyfriend was made fun of by her 이렇게 되죠. 자, 수동전환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인데요. Mom took care of her cat. 엄마는 고양이를 돌보셨다 이건데요. 이때는 take가 동사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be taken 써주고 care of는 붙이면 되는데 그럼 수동으로 갈 때 her cat was taken care of by mom 이렇게 하면 문법으로 맞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동이 됐든 능동이 됐든 주어는 주어입니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 she를 쓰고 즉 she, her cat을 쓰고 하기보다는 만약 그것이 구체적인 명사, 즉 이 경우 엄마죠. 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면 수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주어 자리로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즉 her cat보다는 mom's cat하고 그 다음에 her를 뒤로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mom 대신 뭐 Catherine took care of her cat 했다라면 Catherine's cat was taken care of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y her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 수동전환 세 번째 시간은요. 좌우간 이런 식으로 그 메커니즘을 잡아보시고요.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능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고요. 수동은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수동전환 네 번째 시간 알아보겠는데요. 누구에게 무엇이 들어간 형태의 수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